자, 꼴려가 죽는다 그랬죠? 몽골에 사신 저고요 골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1차 침입이 있습니다. 1차 침입에서 1박 2초 후 간다 그랬죠? 그래서 1차 침입은 박서, 1박에서 박서우 활약이 있다. 어디서 활약했느냐? 기주성에서 서북병마사 박서우 활약이 있었다. 이게 언제다? 1차 침입이다. 더불어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 노군 잠류. 자, 충주성에서 노군과 잠류 별초 승전이 있었다. 이게 언제냐? 1차 침입이었다는 거. 몽골 1차 침입 때 있었던 사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박하면 우리가 놀잖아. 그죠? 그죠? 1박하면서 놀잖아. 그래서 1박하고 놀자, 놀자, 해서 노자, 노자, 놀자, 해서 1박 2초 후에서 1차 때. 1차 때 박서 활약도 있지만은 놀자, 1박 했으니까 놀자에서 충주성에서 노군과 잠류별초 승전도 같이 있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1차 침입 때 우리가 지게 되죠. 해서 몽고 요구를 수락하게 됩니다. 몽고에서는 다루가치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다루가치. 다루가치가 뭘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가치. 다루다, 가치 있는 거를 다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다루가치. 제가 풀어 쓰는 거야. 그냥 쉽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서. 다룬다, 가치 있는 걸 다룬다 해서 가치 있는 걸 몽땅 뺏어가는 놈들이야. 그래서 내정 간섭도 하고요. 고려. 정부에 대해서 감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곡물 같은 걸 수취, 가치 있는 걸 막 빼앗아가는 놈들. 그래서 다루가치 이렇게 합니다. 해서 72명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이게 말 그대로 1차 침입의 결과예요. 가만히 보니까 몽고가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하고 간섭이 너무 세, 이 다루가치들. 그래서 최후 정권에서는 광화천도,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후 정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몽고 애들 기본적으로 기마병들이자 기마병들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좀 약할 것이다 해서 섬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정부가 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광화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화천도시의 최후 정권은 산성해도 입보 정책을 펼쳤다.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여 산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도 섬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몽고하고 싸우라 이 말이죠. 해안가 주민은 섬으로 들어가고 내륙 주민은 가까운 산성으로 피해서 몽고 들어오고 싸워라 몽고군하고 싸워라 이거지 해서 산성해도 입보정책 언제 강화천도 시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차 침입 후죠. 자, 몽고로 정의 기병 300 몽골이 정의 기병 300명을 뽑아서 북문을 공격함으로 박서가 이를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죠. 박서 장군이 나왔다. 기주에서 박서 장군 활약은 1차 침입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엎드려 구차의 세를 보내면서 너희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보면은 산성 입보 말고 섬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섬으로 옮겨가자 이 말이잖아. 그래서 1차 침입 후에 강화도 천도시의 상황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처음 충주부사 우종주가 이렇게 쭉 나왔죠. 해서 노군과 잠류만이 힘을 합쳐서 이를 쫓았다 해서 충주에서 노군과 잠류만이 힘을 합쳐 쫓았다 이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1차 침입 때 일박하면서 놀자 그랬잖아요. 일박하면서 놀자 해서 노군과 잠류별초 충주에서 해서 1차 침입입니다. 같이 보세요. 2초 후 그런다 그랬지. 2초 후 처살타 해서 2차 침입 때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된다 그랬습니다. 2차 침입의 원인은 뭘까요? 최후 정권이 말 그대로 강화도로 천도해버린다 그랬죠. 항복해놓고 나서 다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몽고하고 싸우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몽고군이 다시 1년 있다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1차는 1231년, 그 다음에 2차는 1232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초조대장경이 소실됐다. 초조대장경 언제 만들어졌죠? 거란 침입 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초조에서 거란 침입 때 만들어졌다. 초조대장경. 이런 초조대장경이 2차 침입 때 소실되게 됩니다. 2차 침입 때 김윤후가 있습니다. 김윤후란, 자, 승장이죠, 승장.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처인성에서, 용인에 있는 지금도 처인구가 있죠? 그래서 용인이야, 용인. 용인에 처인구가 또 있죠. 그래서 용인 처인성에서 몽고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몽고 장수 살리타. 살리타는 말 그대로 징기스칸이 말 그대로 신임을 굉장히 얻었던 장수예요. 그리고 2차 몽고 침입의 2차 침입 때 최고 장수죠. 2차 침입 때 최고 수장이었죠. 근데 이 최고 수장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말 그대로 몽고군이 퇴각하게 되는 거죠. 최고 장수 최고 짱이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몽고군이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인성, 처인부국, 처인성을 말고 처인부국이라 그래요. 몽고 처인성, 처인부국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처인부국, 향소부국 말하잖아. 해서 이런 부국을 처인현으로 승격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때 승리를 해줬잖아. 그래서 처인현으로 승격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윤후 장군 나왔죠. 김윤후 장군은 몽고 5차 진입 때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김윤후는 몽고 5차 진입 시에도 충주산성 방어별감으로 지내면서 몽고를 격퇴했던 기록이 같이 나옵니다.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한 승려가 나를 피해서 성에 있다가 살리타를 쏘아서 죽였다. 이 스님이 바로 김윤후다 해서 몽고 2차 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김윤후 장군은 5차 진입시에서도 충주산성 방어별감을 지냈다 그랬죠.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어별감으로 있을 때 이건 언제다? 5차 진입되다는 거요. 세팔만 황구 유인한다 그랬죠. 세팔만 황구 유인한다 그래서 세팔에서 3차 진입되는 팔만 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합니다. 불력으로 똑같이 몽고군을 물리쳐보자. 우리 불심으로 불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고 오랑캐를 물리쳐보자 해서 팔만 대장경 조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2차 진입 때 몽고 장수 사리타가 사살됐잖아. 그래서 3차 진입 때 몽고군들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해서 우리 문화재 우리 고려인들이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교 숭상의 그 대표적인 문화재 황룡사 구충석탑을 이때 소실시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룡사 구충목탑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황룡사 구충목탑 6차 진입 때는 충주부군 충주에 있는 다인철소 이것도 소잖아 소 향소 부국할 때 소잖아 해서 다인철소민들이 활약을 했다 해서 이 사람들도 보자 충주부군의 다인철수민들이 활약을 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활약을 보는 거죠. 충주 다인철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인부국 봤었죠. 처인부국 승리를 봤었습니다. 몽골은 30년 동안 6차례, 6차례 침입을 거쳤다. 그래서 몽골은 1차에서부터 6차례까지 계속 침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동이 꼴려서 1바퀴 채 후에 자기 처에 살을 올라타고 그 다음에 세팔만 멍멍이를 유인했다더라 해서 전체적으로 순서까지 같이 알아두시라 그랬죠. 제천방면에서 김치려 장군이 제천방면에서 승리했다. 그 다음에 강동성이 여기 있었다. 그 다음에 저고여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되자 그 다음에 1차 침입이 있었다 해서 1박 할 때 논다 그랬죠. 해서 잡류별 노군과 잡류별처 승리까지 같이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2초 후에서 2차 때는 초조대장경 거란침입 때 만들어졌다 그랬죠.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더라 해서 처살타 이렇게 하시고요. 세팔만 항구윤에서 팔만대장경이 3차 때는 팔만대장경이 조판 시작됐고 몽고군들이 황룡사 구충목탑을 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6차 때는 충주다인철소민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는 겁니다. 몽고 침입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 침입의 결과로 해서 아까 전에 봤죠.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황룡사 구충목탑도 탔다 해서 소실되었다. 강화천도 후에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팔만대장경 언제부터 최후정권 때 강화천도 후에 조판되었다 이거야. 상정 고급 매문이 제작되었다. 이것도 몽고 진입시 상정 고급 매문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활약 같이 보셨었죠. 해서 충주 다인철수 6차 때 처인부국의 승리 처살타에서 2차 때 같이 보셨죠. 그래서 몽고 침입의 결과로서 무신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원종 때 개경으로 다시 환도하게 되는 겁니다. 개경 환도에 대해서 볼까요? 과인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고자 하노라 하고 원종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70년에 의무일치고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랬죠.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무신들이 집권했다 그랬죠. 그래서 100년 후인 1270년에 무신이 몰락했고 그 다음에 개경 환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신들은 무신들이란다. 고려 정부는
몽고에 항복을 했었죠. 근데 삼별초 있죠. 삼별초. 최후 정권의 사병 역할을 했다던 이 삼별초. 삼별초는 끝까지 남아서 항쟁을 하게 되는데 약 3년 동안 항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70년부터 1273년 동안까지 약 3년 동안 항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 정권이 고려 정부가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한도를 했죠. 그러나 삼별초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배중선, 배중선이란 사람이 숭하우원을 왕으로 추대했다더라 해서 몽고와 항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배중선이 다시 진도 용장성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약 1년 동안 항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몽연합군이라고 그러죠. 여몽연합군 고려하고 몽고하고 연합군이 와서 삼별초, 진도 용장성에 있는 삼별초를 진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중선이 이때 죽게 됩니다. 숭하우원은 잡히죠. 해서 똑같이 죽게 돼요. 자, 해서 이제 배중선이 죽게 되자 삼별초군은 다시 제주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가 한다 그러죠. 제주도로 통통통 배 타고 간다 해서 김통정이가 말 그대로 제주도에서는 삼별초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삼별초 항쟁이 있었다더라 해서 삼별초 항쟁 전체적으로 외웁니다. 강도배 진룡, 강화도에서는 배중선, 그 다음에 진룡은 말 그대로 용이잖아, 진짜 용. 해서 진도에서는 용장선에서,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가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진도 용장성에서 여몽 연합군이 와서 진압을 했, 삼별초를 진압했다 그랬죠. 이때 김방경이란 사람이 나와요. 김방경이 해서 사료에서 김방경이란 사람 나오면 아, 삼별초 관련 사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원정 나왔네요. 고려가 항복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고려 옆에 섬나라 일본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해서 일본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됩니다. 1차적으로 몽골이 자 둔정 경략서를 만들어서 둔정 경략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원정을 하게 되는데 실패를 했고요. 2차 때는 정동행성을 만들어서 자 일본 원정을 하게 되는데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해서 1차 원정 때는 둔정 경략사, 2차 때는 정동행성 중심이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 1등 이정 이렇게 하십니다. 이정이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1등 한다 이정이어서 1등 이정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둔인데 1등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1차 때는 둔정 경략사, 2차 때는 정동행성에서 모두 다 실패했다더라.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자, 2차 원정 때 정동행성 설치됐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폐지가 되질 않고요. 내정 간섭기로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민왕 때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민왕 때 폐지했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간섭과 수탈이 나옵니다. 어느 간섭과 수탈. 어느 나라는 먼저 쌍성 총관부 설치하고요, 동룡부 설치하고 탐나 총관부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쌍둥이 탐나 이렇게 합니다. 쌍둥이 쌍둥 탐나, 우리 쌍둥이 알죠? 해서 쌍둥 탐나 이렇게 합니다. 설치 순서는 쌍성 총관부는 어딘지 아시겠죠? 쌍성 총관부 보시면 이쪽 화주 있는 데 있죠? 해서 쌍성 총관부 이쪽 화주 쪽에다 철량 있는 데다 설치하게 되면 쌍성 총관부. 동룡부는 서경이라 그랬어. 서경 평양. 그 다음에 탐나 총관부는 탐나는 제주도잖아. 해서 제주에 설치했다. 동룡부하고 탐나 총관부는 충렬왕 때 반환하게 됩니다. 충렬왕 때 우리 충성 충자 붙였다 그랬죠. 야, 몽고야, 우리가 충자까지 붙여가면서 니네들 충성하잖아. 이거 좀 돌려다오 해서 애원하게 되죠. 해서 동룡부하고 탐나 총관부를 몽고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는 싸웠잖아. 싸자에서 싸웠다 해서 싸워서 수복했다.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하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하게 됐다. 쌍, 싸 이렇게 해서 싸웠다. 몽고 간섭기에는 관제가 축소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몽고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이제 우리 복속국이니까 나라보다는 자 조금 너희 성은 중국에서, 중국의 큰 나라 당나라에서 삼성육부제를 썼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 따라하지 말고 너희는 우리 복속국이니까 그냥 관제를 축소해라. 그래서 이성을 일부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첨의부로 해서 한 개의 부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중추원 나왔죠. 중추원을 밀직사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추원에 추밀이 있다 그랬죠. 중추원에 재신 추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밀자 따라서 밀직사 있고요. 육부를 사사로 만든다 그래서 네 개 사로 해서 전리사, 군부사, 전법사, 판도사 이렇게 나옵니다. 2부하고 A부를 만들어서 합쳐서 전리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리사. 병부에서는 자 병사를 달았으니까 군부사로 만드는 거고요. 형법을 달았다고 해서 전법사 하는 거고 호부는 그대로 판도사 가시면 됩니다.
도병마사가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됐다 그랬어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충렬왕 때 개편됐다 그랬죠. 근데 이건 독자적으로 개편했다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배웠었어 해서 이거는 관제 축소가 아니다. 도평의사사로 개최되면서 개편되면서 상설기구로 국정전반을 담당했다더라. 그래서 이건 독자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겁니다. 몽고 내정 간섭 제도와 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왕 제도 나오네. 심양왕 제도. 우리 왕 배울 때 충선왕이 심양왕이 됐다 그랬잖아. 충선왕이 심양왕도 되고 고려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충선왕 이후로 해서 심양왕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 왕족과 별도로 해서 남반주일 때 통치왕으로 세웠다. 심양왕이라는 통치 남반주일 때 왕을 자 심양왕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심양 지방의 왕으로 세웠다 이거죠. 해서 고려왕을 견제했다 이것을 심양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동노화 제도는 말 그대로 세자를 인질로 끌고 갑니다. 세자를 인질로 끌고 갑니다. 원나라로 세자를 인질로 끌고 가는 것은 동노화. 세자가 독이 됐다 이거죠. 동노화. 부마국 끌고 가서 이제 원나라 황실에 공주하고 옛날 황실의 공주하고 결혼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보고 부마국, 사이국 부마국 그렇게 합니다. 정동행성 이문서가 나왔죠. 정동행성 이문서. 아까 전에 옛날 간섭 2차, 옛날 일본 출정, 일본 원정 2차 원정 때 정동행성이 설치됐다 그랬죠. 근데 이때 폐지되지 않는다 그랬죠. 정동행성 이문서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해서 개경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2차 일본 원정 시에 세워졌는데 존속했다 그랬죠. 내정 간섭 기구였죠. 그래서 공민왕 때 폐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마소 자 순찰한다는 거죠. 말 타고 순찰한다 해서 반원 인사 원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했다 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반원 인사를 색출했다 해서 순마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루가치 아까 전에 봤죠. 다루다 가치 있는 걸 다루다 해서 가치 있는 걸다 빼앗아간 놈들 해서 내정 간섭하고 곡물 같은 거 중요한 거 좋은 거다 빼앗아갔다. 만호부 있습니다. 만호부는 고려 군제 개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만호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도감 있네요. 결혼도감. 결혼도감을 설치해서 고려 처녀들 수탈해 갔습니다. 결혼도감. 응방. 응자는 매 응자에서 응방. 고려 사장용 매를 해동청이라 그래. 해동청. 해동청. 그래서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 이 고려의 매들이. 근데 이 고려의 매들을 몽고 놈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응방을 설치해서 고려 사냥용 매인 해동청을 수탈해 갔다 해서 응방 매응자예요. 그다음에 공려 그다음에 환관을 많이 요구해서 데려갔다 해서 공려하고 환관 요구 검령구 나오네요. 검령구 원나라 공주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때 시종으로 따라오죠. 애들 보고 검령구라 그래서 애들이 겁나게 많이 수탈했다 그래서 검령구야. 제가 만들어낸 말이야. 하여튼 그렇지만 해석만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검령구에서 겁나게 많이 수탈했다더라. 시종들이 겁나더라. 해서 검령구. 금은 인삼등도 많이 수탈해 갔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양이라고 나왔죠. 고려양. 고려양은 말 그대로 원나라의 고려의 풍습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려 의복이나 그릇 등 풍습이 몽골에 전해졌다 해서 몽골에서 유행했던 것. 고려 의복이 몽골에서 유행한 건 고려양 그랬었고요. 몽골의 것이 고려에서 유행하는 건 몽골풍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고식 변발, 그다음에 복장 등. 그걸 보고 몽고풍이라 그랬습니다. 몽고에서 계속 공녀로 데려간다 그랬죠. 공녀를 데려가다 보니까 좋은 풍습이 생겼다. 처녀들 다 데려가 버리니까 빨리빨리 결혼시켜야 되죠. 고려에 좋은 풍습이 생겼다. 입성 책동이란 말이 나왔네요. 입성 책동 말 그대로 고려는 하나의 나라잖아, 나라. 하나의 왕국이고 나라잖아. 근데 아니다 우리 온나라에 하나의 성으로 들어가자. 입성해서 들 입자잖아 해서 온나라의 성이 되자. 우리 그냥 나라라 하지 말고 온나라의 성이 되자 해서 입성 책동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려를 온나라 직성령으로 하자는 주장으로 그다음에 충선왕 때부터 충해왕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례. 자 이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온나라 문화 몽골의 문화의 전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다수가 화가 나서 성경 주세요 했다는 거죠. 다수 하나 성경 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포 양식 건축 양식 중에 하나죠. 원나라 건축 양식 다포 양식이 들어왔다. 원나라 예법 수시력이 고려에 들어왔다.
온나라에 서약이 들어왔고요. 라마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이 온나라에서 성리학이 전리된다. 어디에서 전리됐다? 온나라에서 전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천사 10층 석탑은 온나라 석탑 양식이 전리된 거다 봅니다. 온나라 석탑 양식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영향을 받았다 이거죠. 영향받았다. 조명부채. 조명부채를 송설체라고 하기도 하죠. 조명부채를 송설체라고 하는데 조명부는 옛날에 대학자였죠. 조명부채, 조명부채. 농상집요조에서 조요에서 농상집요에서 이암이 농상집요를 옛날에서 가져왔다. 중국의 하북지방 농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망권당 봤었죠. 충선왕 업적 때 망권당 같이 보셨었어요. 충선왕이 왕을 하다가 사위하고 나서 사위를 피하고 다시 원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죠. 거기서 학문을 너무 좋아해서 망권당을 만들었다 그랬죠. 망권당을 만들고 원나라의 대학자인 조명부하고 우리나라 학자인 우리나라 학자들과 해서 같이 이재현이랑 이런 학자들과 해서 같이 교류를 하게 만들어줬다 해서 학문적 역할, 교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홍건적과 애구친육 보게 되겠습니다. 자, 몽골 간섭기가 지나고 나면 자, 홍건적이 공민왕 시기에 이제 홍건적이 공민왕 시절에 홍건적이 침입이 있는 거죠. 홍건적의 격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그런다 그랬죠. 공민왕 때 홍건적이 침입, 공민왕이 계속해서 개혁정치를 하던 와중에 홍건적이 침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침입과 2차 침입이 있다 그랬습니다. 홍일서방승 그런다 그랬죠. 1차 침입 때 홍일서방승의 성건적에서 1차 침입은 1차 침입 때 서경이 함락당했다 그랬습니다. 홍일서방승에서 이방실 이승경이 격퇴를 했다더라. 이게 복실 세우게 이것이 복실이 세우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당했어요. 그 다음에 공민왕이 복주까지, 복주는 안동이라 그랬습니다. 복주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죠. 피난가게 되는 거죠. 이방실 세우기에서 이방실 정세운 안우 이성계 등이 무찔렀다 해서 홍건적의 격퇴, 홍건적이 침입과 격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공민왕 때. 외구 침입이 나왔죠. 외구의 침입. 자, 우왕 때도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 들어온 거죠. 우왕 때 침입이죠. 14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됐고 우왕 때 이르러서 조운이 불가할 정도로 가장 극심했다더라. 외구의 침입. 그래서 외구 토벌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했다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구 토벌 과정 다 애우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둠자 같이 잡아놨었죠. 홍진이 황관 철렁 위에 쓰지 마 이렇게 한다 그랬죠. 홍진이의 누런관이니까 홍진이 황관 누런관 누런 모자 철렁하니까 위에 쓰지 머리 위에 쓰지 마 이렇게 한다 그랬죠. 홍진이 황관 위에 쓰지 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양의 홍산대첩 말했습니다. 최양의 홍산대첩은 부여다 부여. 최양의 홍산대첩.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노래 부른다 그랬죠. 최양의 자 최양 장군의 노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니까 돈이 없겠죠. 그래서 흥부처럼 살았다 이거죠. 해서 흥부는 흥부고 최양 장군 홍부라 그랬어. 홍산대첩은 부여야. 그래서 최양 장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으니까 홍부다. 그래서 부여에서 격퇴했다. 홍산대첩이야. 채무선의 화통도감 나온다 그랬죠. 채무선의 권위로 화통도감을 만들게 됩니다. 화약, 자, 화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포대첩이 있는 거죠. 채무선의 진포대첩이 있습니다. 무진금화 그렇죠. 무진금화, 무지하게 많은 금화한다. 무지하게 많은 금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포는 금강이야, 금강. 진포는 금강이야. 그래서 진포대첩. 그래서 화포를 사용했다. 무진금화에서 채무선의 진포대첩 금강이고요. 화포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계의 황산대첩 나오죠.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성계는 왕이 됐다 그랬죠. 왕이나 황제나 해서 황자 돌림에서 성황 그런다고 해서 성의 황제 남자죠 당연히. 그 다음에 봉은 남자 고추 성황 남봉 그런다고 그랬죠. 성황제의 남자 고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황산대첩비가 나오는데 이 황산대첩비는 조선 선조 때 설립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정지하자 간음. 간음증은 남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간음증에서 남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지하자 간음 남에서 남해. 정지의 간음포대첩. 이거는 남해에서 애구를 격퇴했다. 정지하자 간음증. 간음증은 남자한테 있다. 그래서 남해.
명우 철령이 설치 통보가 있다 그랬죠. 명나라가 철령이 설치를 통보했다 그랬죠.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이 무력으로 탈환했다 그랬죠. 거기가 아까 전에 봤던 이쪽이죠. 화주 있는데 이쪽이죠. 명나라가 요동에서 철령까지, 방금 전에 봤던 데가 철령이야. 철령까지 70개 역참을 설치하겠다 통보했던 게 말 그대로 철령이 설치했다, 철령이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최영자문 열 봤지. 겨우 우리 공민왕도 우리 요동 정벌에서 우리 공민왕한테 겨우 해서 이 철령이 쌍성 총관부 철령이 있는데 우리가 수복을 했는데 명나라가 진해 땅이라고 그러잖아. 열 봤지 해서 최영이 요동 정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성계하고 정몽주는 반대했었죠. 그래서 최영 장군이 요동 정벌 해라고 시켰죠. 우왕 때. 그래서 가다가 유화도에서 해군하게 되는 거죠.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해군했다 해서 유화도 해군 철렁 위에 쓰지 마 이렇게 한다 그랬죠. 박위에 쓰시마 정벌에서 창왕 때 박 쓰지 마 한다 그랬죠. 박 쓰지 마에서 박 쓰지 마 창 쓰지 마에서 창왕 때 쓰시마 정벌에서 쓰시마는 대마도 정벌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려의 대외관계를 보도록 했습니다.